여기까지. 가라가. 기사님! 기사님! 일어나야 돼요, 기사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했어요?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죠? 하루 종일 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몇몇 잔상은 남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 명화력도 모르겠네. 행님이 얼마나 운전을 난폭하게 했는지 알아? 김두희 기사님, 마치 동영상 속에 그 사람들 같았어요. 그놈들이 기사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진짜 기억 안 나요? 그 기억하기 힘들면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봐. 마지막 기억?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마지막 기억은 빅터 친구라며?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저번에 배달 완료한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 모르는 게 많구나. 한 잔 더 해. 빈 잔 나 주고. 예. 그리고 이건 알겠지. 싶으면은 맥주 한잔 사? 나한테 뭘 먹인 거냐? 금방 몸이 뜨끈해지지. 나한테 뭘 먹인 거냐고! 아, 괜찮아. 이걸 찾았다는 거. 그거 그 녹음기 맞죠? 이거 기자가 줬던 그거. 네, 김용민 기자가 최 형사에게 줬던 바로 그 녹음기예요. 대박. 그거 어떻게 찾았어? 발 좀 해줘요. 아니 도대체 그 와중에 이걸 어디서 찾아낸 거예요? 여봐. 아니 봐봐. 이거 오픈 기념으로 원 플러스 원이래잖아. 타이밍도 좋은데 왜? 그리고 형도 이제 운동 좀 해. 남자가 뭐냐, 남자가 이게 비실비실하게. 내가 쏜다고. 아 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이야. 야,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시간 있으면 잠을 자야지. 졸려 죽겠는데. 에이, 나 간다. 아이, 내가 형 이름으로 라커룸까지 다 해놨으니까 무조건 나와, 알았지? 몰랐어.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간다. 나와라. 네. 나와. 내가 형 이름으로 라커룸까지 다 해놨으니까 무조건 나와, 알았지? 저기. 네. 이 자리입니다. 안 그래도 라커 이용 기한이 거의 만료돼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운동 싫어하는 용민이 형. 야, 이거 보면 운동하러 온 거겠네. 뭐냐, 남자가 이게 비실비실하게. 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간다. 나와라. 사람 다 됐네. 아, 나쁜 놈들 같이 때려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있으니까 선물 두고 갈게. 내가 없더라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형은 운동을 싫어하지만 진실은 지독하게 사랑하잖아.
형, 내가 없더라도 꼭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하는 놈들은 제대로 처벌받게 해줘.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줘.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내 락커룸에 넣어놨더라고. 성은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최영사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기자님처럼. 성은이랑 약속했어. 그놈들을 꼭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고. 오늘 조경장이라 순번 바꿨거든? 그만 들어가라. 있어.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압수마약 폐기 인계 받으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21.542kg 인계 받겠습니다. 21.542kg 확인하겠습니다. 네, 21.542kg 확인했습니다. 가시죠. 네. 네, 지금 직접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1g이 차이 났는데요? 이거 어디? 아, 잠깐. 혹시 이거 아니야? 와. 아까 저울에 올리려고 꺼내다가 살짝 긁혔나 보네. 21.54kg 확인했습니다. 그럼 소각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염에 개발한 사람 정말 노벨상 줘야 돼. 아, 너무 편해. 자, 들어가. 아, 되겠네. 메뉴 세팅 다 됐는데 가지고 오라 할까? 메뉴 올 때 사모님 얘기하신 9번 카드 같이 들여보내. 문제가 된 게 그 9번 카드여서 지금 여기 없습니다. 왜?
어머, 그만뒀어? 이거 드리라는 꼬라지 봐라. 9번 가드가 뭐 하는 놈인데? 일하던 가드들이 잠수를 타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미심쩍은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빅터 친구이기도 하고요. 빅터 친구? 그 새끼 들어오고 나서부터 배달 사고도 연달아 났었습니다. 그 영업 중단해서 저도 꽁치 여러 번 먹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야? 혹시 그 신입 가드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어, 나도 볼래. 여기서. 어, 맞아. 9번 가드 얘. 이자 가드. 여기 왔었다고? 블랙선에? 뭐야? 예. 야, 아직 안 죽었어? 김도기가 여기 왔었다고? 넥스트. 여기 상황이 뭔가 좀 꼬인 것 같은데? 우리 실장! 우리 실장! 우리 실장! 이런 장난치면 재밌어? 나 이런 장난 싫어해! 내 물건은 어디 가고 이딴 밀가루를 잔뜩 갖다 놨어? 저희는 물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눠줬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 얼마나 서둘렀는데요. 내가 보낸 물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우린 잘 모르지. 모르면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대답하면 곤란한데? 아니,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왔어요, 바로. 중간에 차 멈추지 말라 그래서 화장실도 못 들렸구만. 야, 너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너 교구장님도 이런 거 아시니? 뭐야? 이것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려고 들어? 이거 당신이 처음부터 이상한 물건 준 거 아니야? 어? 어? 갑자기 왜 그래요? 아, 뭐, 괜찮아요? 선배. 아, 나 이것들이 감히 경찰한테. 이런 다 죽여버려! 막아!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김동기.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그 무게가 200kg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전차에 따라 관할 도청으로 인계하여 소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밀반입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살아난 핵심 조직원을 붙잡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경찰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번에 또 무슨 일을? 예, 불치일지를 가져나와 버렸네. 다시 가져다 놓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원칙상 저랑 같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 저기요. 예. 조심. 아, 조심 좀 하세요. 가시죠. 가시죠. 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또 깜빡했네. 아, 죄송합니다. 몇 급이세요? 제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아, 네. 그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잘 노셨네. 네. 아, 어휴, 오늘 열쇠 또 용이 나왔어. 아, 저기 주머니 빵꾸가 났네. 아, 진짜 바꾸든지. 미션 완료. 저도 연결 완료야. 전산 업데이트 하는데 5분 정도 걸려요. 기사님 무조건 그 사이에 나오셔야 돼요. 당연하죠. 그 저울은 소용없어요. 반드시 저 안에 있는 저울을 사용해야 돼요. 봐봐. 어, 이거 형님이 가지고 와서 있잖아. 어? 아, 뭐야, 갖다 놔. 아니, 아, 빨리 두고 와요. 빨리! 저, 아, 그 친구 참. 바꿔치기 갑시다. CCTV 꺼졌어요. 이제 4분 남았어요. 진짜 마약이랑 밀가루랑 안 섞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198.26kg예요. 걱정하지 마. 한 번에 딱 맞출 테니까. 1kg 모자라. 1kg 모바야. 아이씨. 됐지? 또 1g 모자라. 1g 정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안 돼. 김동희 기사가 198.26kg 정확히 맞추랬잖아. 1g이면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괜히 끝자리까지 맞추는 거 아니랍니다. 오, 저기.
전방에 도로 복구 작업 중이라는데 오해할까? 아니요. 오해하지 말고 길 서서 그대로 가요. 분명히 나타날 거야. 틀림없이. 실장, 큰일 났어.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내 방에.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진짜 재밌는 형님이. 조만간 봐요. 내가 직접 죽여줄게. 저놈도 너무 얌전하게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러게. 왠지 너무 봐주는 느낌이야. 맞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 그게 우리 첫 번째 원칙이잖아? 난 인정. 오케이. 박주임님이랑 최주임님도 인정한대요. 김용민 기자는 이놈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를 원했죠. 네, 서울의 유명 대형 클럽과 관련된 범죄, 속칭 블랙성 게이트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 폭력, 납치, 성폭행, 탈세 등 각종 대형 범죄의 온상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난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 고위 간부가 포함된 공권력이 이번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2 고합 1135 피고인 유문현 장진호 임종선 미경. 피고인 유문현은 유흥주점 블랙선 운영자로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블랙선 내부에서 마약류인
GHB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블랙선 내부에서 벌어진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방조 조작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탄로나자 장진호, 조민건 등과 공모해 정삼경찰서 형사과 최성원 형사를 살해했다. 난 안 죽였다고! 다 이 새끼들이 한 거라고! 야, 변호사! 야, 너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어, 너 이란 애! 피고인다! 너 이 새끼고! 저기까지! 주문, 피고인, 유문영, 장진호, 임종선, 홍미경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